메이플스토리 방송 인디션의 마지막 팀장.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메이플스토리의 올라운더, 마의 보스라고 불리던 하두르시드 전속 최초 솔격 타이틀의 주인공, 과거 넘버원 검성에서 현재는 넘버원 방패, 메이플에서 육성이면 육성, 보스면 보스, 감히 올라운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메이플 실력을 지닌 자. 더불어 메이플스토리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전직업 장단점 영상과 템 진단, 그리고 다양한 메이플 컨텐츠까지, 메이플 방송인으로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메이플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매방대의 마지막 팀장 페이지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 여러분 의심해서 미안해요.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끝까지 1대카로 그래도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대들리 차지. 아이고, 이거 맞아버렸네. 괜찮아, 라이트 포스네. 투, 원, 가, 뾰, 쭉, 자, 클리어. 빵야. 흘렸어요. 갑니다. 빵야. 클리어. 십자가. 오케이, 넉넉하구만. 우와, 오케이. 와, 깼어. 배진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거 보고 저희가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준비된 질문이 있으니까 몇몇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방대를 신청하게 된 계기, 사실 맨 처음에 딱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먼저 봤어요. 요새 좀 콘텐츠가 바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요새가 아니라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는 방송인들이 완전 새로운 걸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면 이것저것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결국 방송인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새로운 것도 하는 겸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딱 영상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신청을 좀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이번 매방대 이런 빙고 미션이 1등을 목표로 쭉 달리실 건지, 방송감을 뽑으시면서 가실 건지. 근데 이게 미션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이제 딱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은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참여자의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결국은 빙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들을 뽑아내겠죠. 팀이라는 것의 이제 대표라는 직위가 대회 진행에 있어서 권위적인 그런 자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자님도 처음에 모집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팀장의 자리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방송인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에 부합했을 뿐이고, 대회 진행에 있어서는 그냥 같이 재밌게 진행을 하는 게 제 목표, 뭐 이 자리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직위보다는 그냥 하나의 팀원으로서 같이 쭉 가시겠다는 뜻이네요. 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알겠죠. 뭐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정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제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체 전부 다 직업들의 뭐 딜 사이클이라든지 뭐 성능적인 뭐 이런 부분들, 스킬 시스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주류 직업을 키운다고 해도 뭐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 방송에서 너무 좀 거시기한 것들, 직업들만 키워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래도 성능이 좋은, 상대적으로 딜이 강력한 그런 직업을 좀 키워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 있어서는 꽤나 메자랄이라고 자부를 해요. 네, 제가 지난 약 3년 동안 유튜브 뭐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일부분을 메이플 스토리 쏟았기 때문에 템 세팅, 뭐 보스, 전반적인 캐릭터 이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주어진 미션을 아주 스피드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시드 같은 곡도 잘 하실 줄 아시나요? 의외로 시드는 할 줄 몰라요. 사실 또 이런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효율을 좀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효율을 따졌을 때 그냥 사는 게 낫다, 굳이 시드를 직접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또 만약에 이게 미션 중에 있다면은 금방 뭐 며칠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팀이 가장 압도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다 채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 뭐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준비해주신 우리 운영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운영진 분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은 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그것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압도적 우승. 미션을 봐야겠죠. 뭐 사실 그거 미리 생각한다고 의미가 있나? 예, 뭐 나와봐야 알지 않을까. 아 이것만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없으세요?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너무 노가다만 하는 미션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무조건 시간을 끌어넣어야 되는 미션들. 이게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느리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관련 없이 무조건 노가다만 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아니면 운적인 요소들과 노가다가 포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노력을 한다고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숙련도로 갈리는 미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수데미가 뭐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업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명이 같이 가는 거니까. 아니요, 솔플을 얘기한 거죠. 솔플로? 아, 한 네네. 달 만에 솔플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불가능할 건 없죠 사실. 그냥 뭐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뽑고 싶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은 메이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적으로도요. 어디까지나 이제 방송인 대회 대전이기 때문에 방송에 열정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만 또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대회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게임이 진행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의 차이가 좀 있겠죠. 우승만 해주면은 당연히 좋게 보이겠죠. 네, 끝난 이후에는. 네, 끝난 이전에 팀원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싶다면은 딱 효율적으로 우승을 위해서 또 이제 방송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이상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점을 좀 미리 알려드리면은 판단은 이제 우리 팀원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매방대의 미션도 우승도 중요하지만 저 윈윈하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방송적으로도 진짜 힘드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노하우도 좀 전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도 갖고 계신 거네요. 아, 또 그렇게 또 대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뭐야. 만전이 있는 줄. 야, 진짜. 아, 역시 네. 센스 많죠. 아 여기까지 뭐지 얘기를 해보니까 성격 검사 해보셨어요? MBTI? 이번에 그냥 인터넷에서 대충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ENTJ가 나오더라고요. 대담한 통솔자 유형. 대담한 통솔자요? 세상에. 이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예, 뭐 사실 전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넘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다른 이들을 이끈다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라는 뭐 그런 이런저런 설명이 좀 제가 좀 보이기에는 뭐 말을 좀 잘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딱 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대회를 진행한다면은 우승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는 할 겁니다만은 또 그 와중에 분위기를 띄워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재밌는 이런 저런 좀 얘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좀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같이 열심히 재밌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상금을 제가 좀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